결혼 소식인데요. 보도자료를 먼저 나갔고 이후에 한글우 씨가 이제 SNS를 통해서 결혼을 발표한 겁니다. SNS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난 어린 나이인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난 것도 놓칠 수 없고 네. 좋은 타이밍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했고 이제 이후에도 결혼 이후에도 연예계 활동을 계속해 나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. 또 덩달아 화제가 된 것이 바로 일반인, 네, 일반인 남친입니다. 네. 연예인 못지않은 외모가 네,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요.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거든요. 굉장히 멋있더라고요. 그래서 선남선녀 커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. 네, 한글우 씨 열애부터 결혼까지 사실 묵은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. 네,